이동형이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검찰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까지 논쟁이 번지고 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되어서 지금 장관님의 답변을 보면 적절하지 않다. 이 사안 지금 내용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감찰이나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모의비중 교사가 되는 것, 수사로 나아가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난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당시 위증교사 등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공수처 출범까지 이어진다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여지껏 해놓은 짓이 있으리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볼턴 전 미국 백악관 보좌관 회고록의 파장이 벌써부터 논란을 불러오는 가운데 북한의 강경 대남 공세에 대한 추측도 난무합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한 중국 내부의 정보는 북한에 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죠. 경상대 박종철 교수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주간은 지역사회의 연쇄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져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식당에서 잠시 접촉한 경우에도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시는 감염 확산이 지속되면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정리해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여러 기업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설도 등장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위증교사 진정을 두고 법무부와 각을 세웠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번졌습니다. 또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역시 수사 자문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예, 우선 그 서른 의원이 나라면 사퇴한다라고 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누가 묻더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러면서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인터뷰 괜찮겠습니까? 네, 소심해 가지고 뭐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별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법사위 배정되셨죠? 예, 법사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법사위 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었는데 의원님 법사위 배정된 이유 그리고 또 결국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때문에 법사위를 가려고 하셨죠? 네, 그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사위가 원래 이렇게 많이 인기 있는 상임위가 아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당의 많은 그 초선 의원님들이 법조인 출신이 또 많고 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열정과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법사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이고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청년으로 굉장히 법조 경력이 짧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개혁회의 주재를 하면서 공수처를 다음 달에 출범해야 한다, 국회 협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요청을 지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7월 달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심해서 최대한 기한에 맞춰서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법 여건 의석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은 야당의 동의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공수처가 대통령의 뭐 직속 기구처럼 돼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권력기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 그런 우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야당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립적이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게 지금 관건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뭐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과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뭐 검찰총장 이것은 법무부 장관님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사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당장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라고 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 사법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제도적인 어떤 문제인 것이지, 그게 마치 윤석열 총장의 사태라든가 아니면 거취 문제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예.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총장 지금 당장 뭐 사퇴 압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음모설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를 꺼낸 서른 의원은 그냥 개인적 이야기인 것이고. 네, 서른 의원님께서는 이 검찰총장이 자꾸만 윤석열 그 법무부 장관과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을 비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어떤 개인적인 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게 마치 당내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 회의를 보니까요. 뭐 의원님뿐만 아니고 송기원 의원, 뭐 김용민 의원 다들 그 같은 당 출신입니다만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성토하던데 결국은 윤석열 총장 건으로 그렇게 성토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쨌든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저희가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법사위원장실에서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티타임도 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예. 그 티타임을 갖는 과정에서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성토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예. 법사위에서 앞으로 가져가야 될 여러 현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논의만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개별 사건에 있어서 감찰을 패싱하려고 했던 문제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수부 수사의 여러 가지 인권 침해와 위법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지적이었지 그걸 막 확대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사퇴하라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총장 개인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이 수사를 하라고 했고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기존에 수사해오던 대검 인권부와 또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과 자료를 공유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받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보이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 예. 거부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대검 감찰 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독립된 감찰을 할 수 있는 대검 부장에게 사건을 맡기라라는 그런 지시였는데 그것을 또 대검의 감찰부장이 아니라 인권부장에게 총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예.
또 한 번 이렇게 꼼수를 부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자꾸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대찰부 부장에게 담당을 안 시키려고 하는지 자꾸만 그쪽을 피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결국 윤석열 총장이 제 식구 측근을 감싸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비판을 지금 하게끔 만드는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독립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아니 투명성과 독립된 감찰을 할 수 있는 대검의 감찰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맡기는 게 순리대로 맞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사실상 거부인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방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측근 지키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일각에 제기된 의혹으로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게? 이제 자꾸만 이게 감찰부에 맡기면 되는데 그것을 원래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실제 이게 사실이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감찰을 넘어서서 수사로도 나아갈 수 있는 사안인데 감찰부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감찰 대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과 가깝다라고 하는 근무 경험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 감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그 사안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감찰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인권 문제로 축소시켜버린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그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인권의 문제, 수사에서 약간의 인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의원님은 이 범죄다, 모해위증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인권 문제로 보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 과정에서 위법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 예. 인권 침해를 더 나아가서 위법한 표적 수사이고 사건을 만들어낸 모해위증 교사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그냥 모해위증 교사를 일반 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수사기관이 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단순한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건데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그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또 한마디 하셨던데 헌법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예. 조수진 의원님께서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우선은 이 사안 자체는 아까 방금 지적한 대로 검찰이 오히려 부적절한 지시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제대로 행사된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왜 제가 조수진 의원님께 이게 왜 헌법을 이해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냐면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형벌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하는 그 조항 자체가 바로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헌법적인 이해를 무시한 채 그냥 이 조항을 다 없애버리고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어떤 토론도 하지 않은 채로 지난주에 목요일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지시명령을 내렸다라는 이유만으로 발끈해가지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공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감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채널A 사건도 사실은 수사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건 자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전문 수사 자문단에게 맡겨가지고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전문 수사 자문단이 원래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피의자가 요청했다고 해가지고 대검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전문 수사 자문단에게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정에 맞지도 않고 그 수사 결론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이 그 법무부와 대검이 협력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윤 총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게 사실은 민생 침해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뭐 불법 사금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한 범죄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사회의 공정과 부패와 관련된 문제는 법무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검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검찰과 법무부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정부의 총체적인 자원이 투입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새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검찰개혁, 향후의 검찰개혁, 그다음에 공수처 출범, 그리고 민생과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그리고 반부패 역량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경이 그리고 또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과 경찰 간에 다 함께 이렇게 진행돼 사건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기자 언박싱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중앙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이틀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주말 확진자가 총 115명이었고요. 토요일 합친? 네,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15명이었고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이달 들어서 1일 확진 그 환자가 10명대로 내려온 게 오늘이 처음인데요. 예. 뭐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3월 16일에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수도권 방역 대책 회의 이후에 약 석 달 만에 열리는 거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다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가 재확산이 우려가 된다는 것인데 뭐 일부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들이 또 등교를 중단했죠. 네, 그 광주가 대표적인데요. 광주에서 그 39개 학교가 일단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PC방인데요. 광주의 33번 확진자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9일 날 PC방에서 무려 8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이 8시간 동안 190명 이상이 이 PC방을 다녀갔고요. 이에 따라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있는 학교 그리고 또 PC방이 청소년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그 있는 학교들은 학교 등 총 39개 학교가 오늘과 내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켜보고요. 채널A 기자에게 강요 등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받는 사람이죠. 검언 유착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철 전 벨로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소환됐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에도 이 전 대표를 소환해서 채널A 기자의 취재에 왜 응하게 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자가 이제 2월부터 이 전 대표에게 4차례 편지를 보냈고요. 또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만나서 신라젠과 관련된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의 뭐 친분을 내세우면서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수사팀이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적했는데 대검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수사팀이 이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 수뇌부에서 이제 여러 차례 수사 보완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이 이제 그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을 포맷한 이동재 기자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그만큼 큰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보고를 이미 지난주에 대검에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수사팀이 지난주에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일정도 역시 연기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대검 수사부는 수사를 보완해라 계속 이런 입장이고요. 예. 뭐 수사팀은 이제 약간 이거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수사팀과 대검에서. 그래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검언유착 의혹의 A 검사장,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 밝혀졌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의혹의 A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동훈 검사장이 알고 보니 이동재 기자에게 유시민 의혹 관심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기사 내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채널A 기자들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신라젠 로비 의혹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관심 없다, 신라젠 사건은 로비 의혹 사건이 아니라 서민, 민생, 금융범죄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중앙지검이 이에 대해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이 증거 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 그래서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실제 지금 수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5번 이상 통화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이제 발췌를 해서 보도했다는 점 에서 네, 중앙지검이 반발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제보자 X가 들었다고 하는 봤다고 하는 녹취록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동재 기자가 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다 거짓말이라기보다 이 녹취가 2월에 이루어진 녹취인데 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둑질이 그러니까 사건은 3월에 일어났는데 2월에 있었던 내용 중 일부만 가져와서 3월달에 도둑질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라고 수사팀이 밝혔다 이 말이죠. 아, 네. 이건 예. 수사팀의 예시는 아니었고, 네. 예. 자, 오늘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조차 검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당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거취 발언들이 조금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당내 의원들이 개별적인 공세를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지적인데요. 김진태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민주당의 지도부의 이 같은 신중론은 윤 총장에 대한 의원들 개인의 발언이 당 전체가 윤 총장을 쫓아내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괜히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다 참석했는데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딱히 두 사람이 뭐 마주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예. 뭐 예상됐던 바고요. 다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예.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뭐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아까 이한희 기자 그 민주당 원내대표 회견할 때 김태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김진태라고 했거든요. 아. 예, 실수했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요. 지난주 내내 자명했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귀할 것처럼 보이네요, 이제. 네, 그 복귀 시기를 두고 이야기가 갈리긴 하는데 예.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 비대위가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다음 비대위인 목요일에 맞춰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머물던 충북 그의 한 절로 찾아가서 복귀를 제안했고요. 이 자리에서 18개 상임위 전부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도 상임위와 관련해서 국회라는 게 뭐 견제와 협치라는 원칙 아래 작동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깼다. 주 원내대표가 돌아오더라도 18개 상임위원장은 다 민주당에게 주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예, 뭐 사실상 재신임 받은 것이고 18개 다 가져가라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진짜 마음이 우러나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협상력으로 말한 건지 그건 아직 민주당에서 알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알 수가 없긴 한데 일단 민주당은 그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 분위기로 예. 보입니다. 일단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통합당의 압박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통합당을 향해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18개 상임위원장 발언이 언론을 상대로 한 것이지 실제 민주당과 만나서 예.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돌아와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간 예정인 회고록의 파장이 상당합니다. 네. 일단 부분 발췌돼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네. 있는데 북미 협상의 실패의 원인을 언급한 부분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회고록 제목은 그것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강하게 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북미 협상이 실패한 원인이 트럼프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참모들과도 상의 없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뭐 축소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다는 건데요. 뭐 이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협상 결과를 낙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경제 관련 제재 빨리 풀어달라 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었고요. 결국 이 경제 제재 풀리지 않았잖아요. 관련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북미 외교가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한국이 중간에서 양측의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히려 양측의 신뢰를 잃었다. 예.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회고록에는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사실 둘이 만나고 싶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참여하고자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같이 하는 거 싫어했는데 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북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실은 시간을 좀 돌려보면 사사건건 볼턴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으로 지금 다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전까지 미국의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인데 네. 분명히 미국에도 비밀 엄수 조약 같은 걸 할 텐데 네. 나오자마자 이렇게 모든 비밀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밝히는 게 그것도 자기의 주관적 생각으로 네.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거 출판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단 이 소송은 기각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좀 심한 말도 했지 않습니까? 뭐 조현병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죠. 네, 청와대가 오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한미 정상 간 진솔하고 건설적인 합의 내용을 이제 볼턴 전 보좌관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이다. 기본을 갖추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형태다라고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 간 협의와 뭐 오갔던 내용은 밝히 지 않는 것이 이제 외교의 관례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정의용 이제 그 회고록에 등장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별도 입장을 통해서 상당 부분 사실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뭐 사실 우리도 정상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정상 간의 회의록을 국정원이나 국회의원이 공개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 미국이나 뭐.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하여튼, 과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더 나올 것이고, 미국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다음, 우리 정면 인터뷰 두 번째 시간, 연결됐습니까? 예. 그럼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턴 회고록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대남 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더욱 밀착하고 있죠. 최근 한 언론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80만 톤의 쌀을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선을 차단하고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남 전단 살포도 강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전단 1200만 장이 인쇄됐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어떤 강경한 모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향후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할지 예,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정부에서 지금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불만을 갖는 게 전단지를 비롯해가지고 남북 합의 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전단지 문제는 뭐 남북 합의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김여정의 발언 이후로 정부에서도 이게 전단을 뿌리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얘기했고 지금 뭐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도 절대적으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북한도 소식이 들릴 텐데. 예, 지금 전단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단을 관련된 우리 남북 합의가 무엇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전단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먼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요. 정부 간 공식 이 확성기 방송과 삐라를 뿌리는 문제를 갖다가 적대적 행위로 간주하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탈북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뿌리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2007년도 6월 달에 이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상호 민간도 삐라를 뿌리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예. 그 이후에 그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12년 10월에는요. 이 삐라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요. 현재 지금 삐라를 주도하고 있는 이 박모 씨 등을요.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이것을 뿌리지 말아라. 뿌리면은 북한에서 대응을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까지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양측 군대가 이 포병을 갖다가 분단 규모로 전개를 해가지고 전쟁 일촉 즉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 11월에 그 리선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우리 측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2000년과 2007년에 합의를 왜 준수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비밀 회담을 통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삐라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2014년 10월달에 다시 이 똑같은 분들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시 삐라를 뿌리면서요. 북측이 우리 측에 대해서 고사총 발포를 하고 우리 측에서도 기관총 대응 사격을 하면서요. 휴전 이후에 양측의 이 공식적인 이런 그 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대법원이 이 삐라 뿌리는 것을 방지하는 게 그 한국 정부의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게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삐라의 중요성은 알겠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 뭐 강력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최근 청와대에서 윤도한 수석이 북한에 대해서 김여정 담화가 무례하고 몰상식하다 이렇게 강한 워딩을 내보냈었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반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길을 한쪽은 좀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김정은은 뒤로 빠져있고 김여정이 앞에 나오는 것. 이런 거 봤을 때는 여지는 좀 남아있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삐라 문제에 대해서 그 북측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우리 측에서 조금 너무 가볍게 본 경향이 있었고 예. 지금 현재 이제 북측에서 잠깐 멈칫을 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측의 현재 대응을 보는 건데 현재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 4.27 그 판문점 합의하고 9.19 평양 그 우리 합의에서 나온 사항들에 대한 약속 이행 방안을 좀 북측에다가 마련할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 철도도로 연결 문제, 또 그 산림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 대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중앙일보 보도였습니까? 그 중국이 북한에 쌀을 80만 톤 지원했다. 이건 어떻게 보겠어요? 저도 지금 어제 보도를 잘 읽어보니까 예. 2019년도 6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북측을 방문을 하면서 100만 톤을 지원을 했고 또 2020년 6월에 80만 톤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 합이 총 180만 톤이 됩니다. 그런데 예. 상식적으로 그러면 180만 톤이면은 북측이 1년에 필요한 양이 450만 톤에서 우리가 한 550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북측의 식량이 굉장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예, 저도 이제 뭐 중국 그 전문가들에게 한 20여 분에게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18분 정도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두 분 정도가 모르겠다. 예. 이게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하려면 암묵적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핵협상을 성실히 할 것. 두 번째는 남북 대화를 할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도 남북 대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예.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 양이나 시기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대북 소식통이라는 그 이상한 방식의 출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시기나 양 같은 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와 진짜 뉴스가 막 섞여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가짜 뉴스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북중 정상이 여러 차례 진설 교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예, 예. 북미 회담이 교착 상태, 또 남북 관계도 안 좋은 이때 결국 북한이 기댈 때는 중국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추측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건 당연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북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미국과의 대화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 3월달에 북측에서 남측 우리 대통령에게 예,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고 또 물론 만약에 그 남북 관계라든가 또 북미 관계가 굉장히 그 나빠지는 경우에는요 이게 핵협상이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기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내년 2021년이 북중 그 동맹 조약을 그 재갱신해야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뭐 재갱신이 거의 뭐 확정적이지만은 지금 그 한미 동맹에 대응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그 북미 회담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북중 동맹을 경고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예, 지금 중국 쪽도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는 상징적인 행사를 가장 하고 싶은 게 한국 방문인데요. 예. 최근에 북경에서 그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지금 그 한국 방문 일정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측도 시진핑 주석 방문 일정을 갖다가 새로운 남북 대화라든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양국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 뭐 이런 건 분명히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최초로 그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다 이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것을 세계에 이제 외치는 일종의 이제 방역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고 만약에 이제 그런다면 한중 간에 현재 비행기가 굉장히 줄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미중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중국과 북한은 더 협력하는 대상이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고요. 예, 만약에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면은요.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다시 냉전의 가장 그 전초 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북미 대화가 만약에 결렬이 될 경우에는 이제 핵을 가진 핵 보유국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미국과 그 미국의 우방국들이 제재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선택지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기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냉전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되는 겁니까? 또? 뭐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뭐 한일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요. 뭐 한미라면 몰라도 한미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또 그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미국에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요거에 대해서도 뭐 고정적인 냉전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한국이 어떠한 창조적인 외교를 하느냐, 또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떠한 대중 대북 정책을 하느냐에 대해서 유동적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철 경상대 교수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돌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트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62년 만에 네. 최고의 더위다. 네. 아, 정말요? 덥네요 진짜. 네. 못 느꼈나 보네요. 잘 못 느꼈어요. 방송만 하고 예, 실내에만 계시니까. 근데 예. 계속 메뚜기처럼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느끼긴 하는데 예. 조금 낮에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자결하는 아스팔트, 예. 내리쬐는 태양,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그렇죠. 야 여기가 사우디구나. 약간 우리나라가 아닌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아니, 근데 방송하시니까 또 드레스 셔츠에. 전 항상 긴팔 입어야죠. 예. 그렇게 챙겨 입으니까 수트 챙겨 입으니까 더 더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땀이 안 나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좋네요. 네. 병원에 한번 좀 방문하세요. 땀 안 나는 것도 어디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네. 저는 너무 많이 나서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고. 전 적당한 걸로. 네. 진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19 유행.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것이죠. 네. 습도가 올라가면은 소강 상태에 가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래요. 역대 바이러스를 살펴왔을 때 그런데 코로나19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영리해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 그 2월 3월에 올해 초기에 발병했을 때는 주로 이제 북위 20도에서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있는 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37도, 뭐 8도 이렇게 네네, 되잖아요. 중간이 딱 그렇죠. 그리고 우한도 위치가 그 정도 됐고, 뭐 이란도 그렇고 이탈리아 등등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도 그 감염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거의 뛰어넘고 무시하고 확 네. 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어느 한 이론만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번에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올 겨울까지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쨌든 겨울에 다시 2차 대유행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예, 기후 조건에 따라서 또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그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금 한 연구에 따르면은 7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800명을 넘을 수 있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암센터에서 연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뭐. 제가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우리 저 같은 국제암대학,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에 김호란 교수가 예측한 그 발표 보고인데요. 이게 이제 그 지난 6월 11일에 명지병원에서 있었던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예측 모델과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4월부터 해서 6월 11일까지 평균적으로 그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감염 기간 동안에 몇 명의 환자를 2차 감염시키느냐. 그 숫자가 4월에서 6월 살 때는 그 이전에 비해서 좀 늘어서 1.79까지로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6월 12일부터 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6월 25일에는 내일이네요, 내일. 하루 확진자가 254명. 그리고 한 달 뒤인 그때 기준으로 7월 9일에는 하루에 826명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감염시키는
그 희초감염 재생산수가 1.79일대라는데 이걸 만약에 반으로 줄인다. 즉 0.86으로 줄이면 2주 확진자 수는 23명 그리고 한 달 후에는 4명까지 감소한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그 모델 예측이고 예. 실제 그렇게 될 거란 건 그렇죠. 아니라 예. 중요한 건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의 예.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초 감염 재생산수를 줄이는 게 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그 물류센터, 그다음에 클럽, 방판업체, 뷔페식당 이게 자꾸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때 대전엔 방판업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돼서 사회적 방금 명수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네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렇죠. 양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박원순 시장 발표가 그건데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값, 아까 말씀하신 재생산 지수가 1.79로 한 달 후에 하루에 1일 확진 800명이 나올 정도라면 지금 서울시는 이 사흘 연속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병상 가동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즉 지난주에 한 60%는 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오늘 보니까 수도권이 358개 병상 중에 쓸 수 있는 건 30여 개밖에 없대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하루에 중증 환자가 30명 이상 나오면 병상이 차버리는 건데 이 전국으로도 115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병상 가동률이 70%가 넘으면 우리는 부득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박 시장의 이야기고 앞으로 이 조건을 이제 충족하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통해서 그 고리를 끊어내는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고위험군이 아까 말씀하신 8개는 지정돼 있었거든요. 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고발 조치 당하고 300만 원 이하 벌금 내는 데가 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 클럽 등 유흥주점, 실내 스포츠센터 또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런 데가 다 대상이었는데 4개가 추가됐어요. 방문 판매 업체, 물류센터, 300명 이상의 수강생을 들어갈 수 있는 학원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로 되면서 오늘 저녁 6시부터 QR코드 찍지 않고 마스크 안 쓰면 이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됩니다. 예.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데 마스크 쓰는 데 어려움을 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던데 네. 마스크 쓰고 안 쓰고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맞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맞아요. 마스크를 꼭 차고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감염이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희한했던 게 이 지난 주말에 전주에서 고3 여고생이 감염됐는데 지난 2주 이상 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대요. 예. 근데 전주에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갔나 이 역학조사를 하다가 대전의 그 방판업체 사람 두 명이 전주 방문했다는 걸 확인했고 식당에서 동선이 겹치는데 예. 4m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식사를 5분 정도 스쳐서 같이 했는데 왜 걸렸을까?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식당의 문고리를 통해서 손으로 타인이 만졌던 문고리를 만지고 안 씻고 식사를 했다. 이게 감염 우려가 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 문제, 비말이 정말 그 분들이 많이 식당에서 떠든 것으로 학생들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비말이 뭐 한 4m라도 튀었을 가능성. 그럼 마스크가 정말 중요한데 또 못 쓰는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번 물류센터에서 보니까는 그 일하는 사람이 신발에서도 발견됐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모자, 신발. 네. 이게 정말 변종 바이러스라 그런지 소위 말해 독하네요. 조카가 아주 영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고생 같은 경우는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6층에 그 방문 판매 업체의 1시 반부터 6시까지 설명회를 했답니다. 네네. 그 설명회 중에 이제 대전에 방판 업체를 갔다 오신 두 분이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30여 분간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여고생하고 광주에 있는 5분이 겹친 거예요. 예, 광주에 있는 그 대학생하고 같이 와서 식사를 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에 식사자리가 아니군요. 술자리였거든요. 술자리였는데 그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만 있어서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열려있는 창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닫지 마시라고. 네, 맞습니다. 그냥 열어놓으라고. 네. 에어컨 틀면서. 맞아요. 그 에어컨도 어떻게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나요? 그렇죠. 일단 뭐 환기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깝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말들이 이 공기 순환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시로 한 시간에 뭐 한 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이 식당에서 5분 같이 머물러 있던 그 학생의 케이스를 꼭 그때 감염이 됐을까 이 부분도 정확하진 않거든요. 예. 다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마스크가 아주 뭐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엄청 그 중요성이 물론 저도 있지만은 그것이 안전할 것이다. 항상 안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쓰고 있다가도 항상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마스크를 쓰더라도 벗고 그리고 그다음에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호흡기를 코와 입을 만지면 이러면서 더 감염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쓰는 시간은 사람들이랑 많이 접촉한 시기에 얼마나 확실하게 착용을 하는가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명성 박사 말처럼 이게 방역 당국이 추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뭐 무증상 감염자도 나오고 있고 단체 감염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개인 위생과 마스크 쓰기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식당에서 에어컨 바람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을 놓고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최소한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당국의 이야기가 이 초가을이 되면 이 2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이제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역당국의 발표는 지난 2, 3월 우리가 신천지 사태 때 이건 이제 전국 기준이 아니라 수도권 기준인데 수도권도 이미 퍼지고 있어서 그냥 워낙 대구 경북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은 좀 상대적으로 덜해 보였지만 1차 유행이 진행이 됐고 4월 말 그 황금휴가라고 우리가 불렀던 때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나오던 그 5월부터 지금은 이미 2차 유행 기간이다. 대유행이라고 부를 순 없지만 1차 유행이 지나갔고 지금 2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그러면은 여름이 지나가면 3차 대유행이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단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유행은 파고가 한번 꺼졌다가 더 큰 게 올 것인가 덜 큰 게 올 것인가 아니면 막아낼 것인가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 쭉 진행 중인데 더 커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이 그 또 쌀쌀해지면 우리가 독감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여름에도 계속 퍼지고 있었던 이 코로나19가 가을에 또 폭증하게 되면 이제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선 여름에는 방역 환경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에어컨 말씀도 했지만 제가 제일 또 무서운 건 황금 연휴 못지않은 게 7말 8초가 휴가 시즌이란 말입니다. 해외를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 짧은 아이들의 방학 동안 또 이 가족들은 어딘가로 이동한단 가야죠. 말이죠. 예. 그럼 그게 주로 해수욕장, 산, 또 피서지 이런 곳들인데 지금 제가 주말에 보니까 웬만한 괜찮은 펜션들이나 리조트가 거의 다 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여름에는 또 혹한기 피서를 갈 텐데 이때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이제 한 거의 6개월 정도가 지나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19 이 자체를 뭐 완전히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이른바 치명률, 사망률인가 그 위중도 정도는 그동안 현재도 진행형인 기타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3%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2.2%로 오히려 낮습니다. 치료제가 없고 백신도 없는데.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보통의 사람들은 정말 80%랑 많게는 90%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거나 그냥 모르는 채로 약간의 증상으로 넘어가거든요. 물론 그 안에 숫자가 많아지면 그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우려할 바가 되겠지만요. 그럼 이런 조건 하에서 저 같은 경우 우리 저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도 항상 긴장하면서 선별진료소에서 건물마다 선별진료를 먼저 합니다. 체온도 재고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근에 이제 병원 회의 제가 참여해서 물어보니까 환자 한 명이라도 진단된 적이 그냥 없거든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하면서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그런 그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그 수칙을 잘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오히려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도 몇십 명 수준이 되지만 우리나라 인구 수준이랑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이 다른 기타 감염성 질환들 그거보다 뭐 기초 감염 재생된 수가 훨씬 높은 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역, 벌거리, 풍진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종식되고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던 중국도 지금 베이징에서 다시 나옵니다. 또. 200여 명이 감염됐고 종식 선언했던 뉴질랜드도 다시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가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환자가 발생 안 한다고 해서 그것도 뭐 종식됐다 말할 수 없는 문제니까 명 박사님 이야기는 충분히. 저도 그 명 박사님 범위 안에서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숫자 발표하면서 우리가 불안에 떨거나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 방송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출근하지 않아야죠 사람. 예. 아 저도 뭐 멤버 네. 사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요. 지금 6개월이나 지금 7개월 정도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 피로감이 계속 지금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연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생활적 거리두기로 계속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시설 위주의 어떤 방역 지침만 지금 제시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종이나 지금 행동 위주의 방역 지침도 지금 중대본에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 지침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수밖에 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 3부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광고 듣고 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에서도 역시 온갖문제연구소 이어갑니다. 온갖문제연구소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 얘기 나눠볼 주제는 주말 내내 기사가 쏟아지면서 논란과 혼란을 야기시켰던 재포장 금지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최영일 평론가. 네. 뭐 이 시간은 최고의 컨디션이니까는 뭐 몸과 안 먹어도 술술할 수 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몸을 원래 안 가져오세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게 지금 법이 길어요. 네. 환경부가 네, 맞습니다. 이거 애초에 발표했던 거예요. 네. 1월 28일입니다. 연초에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 재활용법 하위 법령을 개정 공포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느닷없이 이제 최근에 네. 지난주였죠. 이 한국경제신문에 일면 톱기사로 실리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묶음 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한 환경부 3면에는 햇반 라면 묶음 싸게 팔면 불법 과자 맥주값도 줄줄이 오를 판.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이날 제일 많이 본 기사 중에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은 느낌은 뭐냐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묶음 판매를 금지했다. 네. 그래서 이 묶음 판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지만 라면을 그렇죠. 네 봉지 값으로 샀는데 집에 가서 뜯으면 다섯 봉지가 있단 있어. 말이에요. 예.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예. 대형마트가 이런 맛이구나. 근데 이걸 불법 시 하겠다는 예.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뭐야 그럼 이제 대형마트에 가서 묶어있는 대짜를 살 수 없는 거야? 그럼 이제 할인 안 한다는 예. 거야? 개당 정찰제를 실시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좀 왜곡 오해가 돼서 파장이 컸는데 뭐 환경부는 아연질색을 했어요. 네. 이 법령 개정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가격 할인을 못하게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이 재포장에 이 환경을 해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나쁜 포장재들이 많이 사용되니 이걸 줄여보자. 네. 재포장은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취지거든요. 일단 과대포장이 네. 사실은 많죠.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네. 갖고 온 건데 청일평론 말대로 한국경제 기사가 나오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맞아요. 화제도 됐고 네. 일단 세계 최초로 금지시켰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오버였고요. 라면 맥주값이 줄줄이 오른다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맥주는 대상 그 규제 대상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경제의 기사 일단 제목은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거 물론 환경부에 대처도 아주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또 한경이 한국경제가 보도를 했는데 묶음 할인 금지 이틀 만에 슬그머니 없던 일로 돌린 환경부에서 환경부를 비판하는 기사예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내기 전에 저는 한국경제도 자신들이 오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사과하거나 정정할 필요가 네. 있지 않느냐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지금 네. 핵심은 그거죠. 1 플러스 1이면 사실은 추가되는 하나를 포장지 하나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따로
따로 해서 합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얘기한 예. 게. 그 그러니까 환경부 얘기는 그냥 1 플러스 1을 기존에 있는 걸 갖고 가면 가격 할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뭐 번들러 비닐 테이프로 돌돌 묶는다거나 그걸 재포장을 하면 안 된다. 재포장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네. 문제가 있다고 한 네. 거거든요. 근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오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 한국경제 그 기자분들이 환경부나 그 정부 기관에서 항상 기자회견할 때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도자료만 잘 보셨어도 이런 기사는 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도자료에는 이번에 도입되는 새 제도 내용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보도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인 금지 세계 최초로 뭐 할인 금지 재포장 포장해서 하는 할인 금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기자 윤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네. 게 있냐면 저는 취재는 복수를 취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부 입장 취재하고 보도자료를 그렇죠. 잘 봤다면 그다음에 또 어디를 해야 되냐면 식품업계 입장. 이걸 그렇죠. 이제 들으러 가요. 네. 그러니까 한국식품산업협회 입장이 있는데 네. 뭐냐면 이게 지금 다음 달부터 실시 예정인데 네.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증정품, 뭐 기증품 따로 다 만들어서 다 묶어놓고 그렇게 해오던 건데 여기에 누가 손이 제일 많이 가냐면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이거 2022년부터 유예해서 해달라. 준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근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거 1월 28일에 맞아요. 법개정한 거죠. 예, 법개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이제 지난 5월 달에 설명회하고 네. 이제 7월부터 들어갑니다 했더니 네. 6월 사이에 경제신문 측에서는 업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업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이거 지금 업체가 지금 대혼란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업체 입장일 순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편의점에 가면요. 이 생수를 꼭 사는데 네. 하루에 요새 물 세 통은 필요해요. 2 플러스 1. 그럼 똑같은 거 세 개를 가져가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럼 띡띡띡 찍고 네. 두 개 값만 할인 제품입니다. 가져가.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아무 문제 없잖아. 네. 그럼 예를 들면은 라면을 다섯 개 가격에 여섯 개를 줘. 그럼 내 장바구니 여섯 개 담으면 되잖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조금 기사가 이게 난이도가 있었는데 예. 결국은 이 부처와 언론 매체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있습니다. 아니, 소통이. 감정 싸움으로 번졌어요. 아. 근데 저는 일단 환경부가 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네. 굉장히 일단 이해하기 어렵게 냈어요. 내용이 복잡해. 최영일 평론가 말한 것처럼 쉽게 했으면 되는데 네.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 기자들이 이걸 보고 잘못 오해해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저는 뭐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원천적으로 더 우리가 좀 들여봐야 될 것이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뭐 2 플러스 2 플러스 1 행사를 한다거나 뭐 판촉 행위를 해서 테이프로 감는다거나 새롭게 포장하는 거. 그 대형마트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매업자들이 와서 그렇죠. 그분들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판촉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해주면 납품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게 불공정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가격 부려치기. 네. 오히려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너무 다른 쪽을 좀 들여다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팩트체크가 지금 막 됐습니다. 네. 뭐, 뉴스톱에서도 했고, 미디어 오늘에서도 했고, 막 다 했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다. 네, 그 내용이 아니었다 했는데, 문제는, 그랬든 말든, 이거는 탁상 공문이다. 뭐 이런 주장이 내 트윈들 사이에 굉장히 강공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게 2 플러스 1이나 1 플러스 1이나 이런 묶음 판매하는 게 당연하듯이 여겼고, 그걸 혜택으로 소비자들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혜택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주장으로 해서.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이거랑 대비되는 예전에 제가 비슷한 사례는 이런 거예요. 업체를 때리는 기사였는데, 아니, 과자 봉지를 뜯으면 과자가 없네? 이렇게 팽팽하고 컸는데 그래서 과자를 튜브 대신 쓴다. 이게 뭐냐면 맞다. 질소 포장 얘기 나왔잖아요. 네, 질소 포장. 그 과자 봉지 안에 과자는 5분의 1 들어 있고 나머지는 다 질소야. 네. 근데 과자 봉지는 이렇게 팽팽해. 네. 다섯 과자 개 포장 아니냐. 이거 다섯 개 묶으면 한강도 건너가요. 튜브 대신 그 실험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가 과자 포장이 맞아요. 과자 포장이 많이 잡혔어요. 네, 네. 내용물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고. 네. 그런데 이거는 반대야. 이건 이제 부처를 때린 거죠. 어찌 보면. 그 비교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탁상공론이다가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기사가 전 좋은 기사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업체 비리도 해야 되고 또 부처 이기주의나 부처의 관료주의도 까야 돼요. 전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논란은 업체와 부처 간에 벌어졌는데
환경부는 한 가지만 내면 돼요. 이 개정된 법대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환경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것만 지표로 보면 사람들이 해야 되겠네. 우리가 예전에 이 저 일회용 컵 1년에 한 명이 몇 개나 쓰고 버리는지 벽에 쌓았잖아요. 유튜브로. 네. 그거 보고 당장 텀블러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개인들이 자각을 해서 그래서 수치나 좀 이해하기 쉽게 환경 폐기물이 어느 정도인데 이제 문제는 느끼니까 그렇죠. 그걸 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네. 숫자로 간단하게 예. 보여달라 이런 요청 드리고 자, 싶어요. 김 변호사님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1+1이라든가 판촉행이라든가. 네, 일단은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식스팩이라고 해서 맥주 6개를 묶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플라스틱을 묶어가지고 팔고요. 12팩이라고 해서도 그것도 묶어서 팝니다. 낮게 팔 때보다 좀 싸게 파는 조금 거죠? 싸죠. 예. 당연히. 그래서 미국에도 이런 우리나라처럼 2+1이라든가 아니면 묶어서 파는 그래서 할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환경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서방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재활용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재활용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분리수거 안 합니다. 그냥 다 음식물 쓰레기든 뭐든 한꺼번에 버려버립니다. 예. 그 분리수거 제일 잘하는 국가가 한국이에요. 한국입니다. 그런데 네. 또 어려운 게 분리수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디에다 분리해야 될지 정말 복잡하고 그거 공부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헷갈립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분리수거마다 내놓는 요일이 또 다릅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는 언제 내놓고 플라스틱은 언제 내놓고 이렇게 다르니까. 예. 그리고 스티로폼도 흰색만 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음식병도 이거 다 겉에. 거기에 뭐가 묻은 거는 또 안 되고. 우유도 팩도 그거 다 씻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싼 그 포장지에 재활용 포장지에 음식물이 있으면 또 내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씻어서 내야 돼요. 그래서 김기태 변호사 말처럼 전 네. 이게 막 이렇게 분류하고 하나 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 버릴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저 매덕 인구의 미국은 막 버리는데 막 버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들이 바다로 오염시키고 이렇게 거지. 분리를 하면 알아서 분리해서 또 알아서 가겠죠. 그렇죠. 설마 다시 합치진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하는데. 서방선진국을 안 하는 거 우리가 해서 환경의 1등 국가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네,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예전에 이게 버렸는데 과태료가 날라왔어요. 오. 그래서 내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거기에 우편물도 넣고 하니까 네. 찾아서 네, 이 맞습니다. 딱지가 날라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헷갈리는 게 음식물 쓰레기의 분류예요. 뭐 계란 껍질을 음식물 봉투에 넣나? 계란 껍질은 일반 봉투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되는 쓰레기 거죠. 조개 껍데기. 예. 뼈 조각도 닭다리 먹고의 뼈 남은 것도 그냥 일반 쓰레기입니다. 살이 얼만큼 묻어 있으면 몰라요. 발라내셔야 됩니다. 완전히. 네. 그 살을 갈라서 내가 먹을 건 아니지만 발라낸 살은 쓰레기 음식물 봉투에. 음식은 일반 쓰레기. 아, 그렇지. 자, 넘어가시죠. 네. 예. 어, 헷갈려요. 어쨌든. 막 바나나 껍질도 그렇고 궁금한 게 너무 예. 많아. 우리는 재활용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철저히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부심을 좀 가져도 네. 될 것 같고요. 아, 여기 우리 대본에도 있네요. 1인당 일회용품 사용 아니군요. 이건 나쁜 거군요. 세계는 가장 일회용품을 많이 쓴다. 아, 나쁜 거군요. 클럽 번에. 예. 자, 일회용품 사용량이 우리가 1위다. 예. 그래서 일회용품을 좀 적게 써요. 그래서 요즘 텀블러. 텀블러. 예. 커피숍에서도 갖고 가실 겁니까? 매장에서 드실 겁니까? 매장에서 드시면 다 컵으로. 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마트도 장바구니. 그런데 네. 이슈가 된 거는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일회용품 사냥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늘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더 감염이 낮아질까? 한번 먹고 버리니까. 예. 그 부분이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더 감염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론적으로 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뭐 머그컵 같은 경우에 다 매장에서 한번 이렇게 세척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세척하면 다 사라지잖아요. 당연하죠. 세척하고 말리고 이렇게 알코올 소독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굳이 그거를 네. 못 믿어서 일회용품을 많이 네. 사용하는 거는 오히려 그 낭비가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척을 대부분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물로만 한번 쓱 시키시는 분 그 가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해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환경을 잘 지키면 지킨 만큼 혜택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텀블러로 가지고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텀블러 가지고 커피를 사잖아요. 원래 이불 12전인데 99전으로 줍니다. 엄청 싸네요. 네. 반값 아래로. 네. 1,000원 정도 이불 12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텀블러를 계속 가져가가지고 그러네. 커피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원 깎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자신의 돈을 들여서 가게에 돈을 들여가지고 일회용품을 사는
그 비용 이상은 뭔가 혜택을 줘야지 텀블러를 귀찮게 가가지고 커피 마신 다음에 그걸 또 내가 닦아서 다시 가져가는 수고비 정도는 충분히 줘야지 다시 내가 뭔가 재활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내 물건을 사용해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기 있어야 됩니다. 아끼고 인건비도 아껴주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네. 그다음 혜택도 받고. 이상하다. 이게 커피숍에서 찍을 때 말이죠. 네. 거기 전 신경을 안 쓰지만 보면 커피값에다가 컵 가격이 나오죠. 따로. 테이크아웃이냐 뭐 먹으냐에 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음잔도 이 가격이 있잖아요. 아 거기까지 제가. 아 그래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요. 이건보단 비쌀 것 같은데. 네. 유튜브로 이정희님께서 2불 12전은 어느 나라 화폐 단위입니까? 2불 12전 이게 달러. 2달러 12센트. 예, 옛날에. 그런데 네. 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리고 박스라는 표현도 재미 예. 교포들끼리는 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아니 뭐 미국에는 없으니까. 예, 과거에 네. 예, 달러를 한자로 쓰면 불이니까 네. 많이 썼죠. 예. 네. 그게 그래서 황야의 은화 일불이란 영화가 네, 있어요. 네. 서부. 아니, 그러니까 불 말고 뒤에 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건데 전이란 표현을 센트죠? 많이 씁니다. 지금. 예. 12센트. 예. 정정하겠습니다. 저분이 뭐 역시 예. 구상학군입니다만 보기에는 뭐 한 7, 3학번. 제가 제 큰형님이 때문에 예. 7, 9학번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7, 9학번. 아. 그래요. 그거 좋네요. 그런데. 네. 텀블러를 그러니까. 쓰면 좀 깎아준다. 많이 깎아줘야 돼. 많이 깎아준다. 네. 예. 어쨌든 일회용품 사용량도 좀 줄이고 재활용도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다음 주제는 아 이거 또 논란의 주제네요. 부동산 문제입니다. 어허.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21번째 대책인데 자 일단 6.17 대책 이후로 더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맞죠? 그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러 상당한 노력을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뛰었잖아요. 네.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실패를. 집값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집값을 담당했던 정책자들이 지금 그대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이런 비난론,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이번에 나왔죠. 예.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지자체 맞습니다. 허가를 받아. 이거죠? 네.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 계획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인 지역은 반드시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고 만약에 부동산 계약 시에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을 시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2년 이하의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과 그다음에 토지 가격에 30%는 과징금을 물고 그다음에 그 토지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게 토지 거래 허가제입니다. 예, 이게 뭐 서울 전체는 아니고요. 네. 강남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을 네, 이렇게 네. 오르고 한 건데 네.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있는데 네.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주의적 정책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죠. 이 특수한 경우 그럼 이 토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유재산은 맞아요.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인이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경우에 이것은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 예. 왜? 땅은 제한돼 있고 인구는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개념으로 보자. 토지를 공개념으로 보자. 이건 노태우 정부 때부터 나왔던 개념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사람은 많고 땅은 네. 비좁다. 그렇다면 땅값은 무한히 오를 거 아니냐. 정부는 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의 기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딱 이래요.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겼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1가구 1주택 이상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략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충 절반은 자가가 있고 절반은 남의 집에 세를 살아요. 맞습니다. 절반은 무주택자예요. 네. 그러면 이 모두 다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는데 문제는 굳이 나는 전월세 살래요. 그럼 할 수 없죠. 그럼 그렇죠. 어쩌다 말리지 못하지만 네. 그렇지만 적어도 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채를 못 갖도록 하자. 그래야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집들이. 그래서 지금 이번 정책의 기조는, 정부의 기조는, 자, 실소유자, 실거주자 중심으로 다주택 보유하지 마라. 그것도 비싼 집을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지 마세요. 그 정책에 맞춰서 이제 정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21번째 정책이잖아요.
6.17이. 네. 그런데 김상조 이 저 그 정책실장 한마디 했죠. 잡힐 때까지 계속 내겠다고. 그게 또 지금 저 반발을 사고 있는데 어쨌든 기조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필요하다. 예, 방금 얘기했으니 이제 헌법 23조 1항에 관계된 얘기인데 그래서 이건 위헌이 아니다. 네. 그리고 뭐 판례도 있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저 유튜브에 작카조의 피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토지와 주택은 또 다른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헌법 23조 1항에는 모든 우리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사적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의무다. 단 뭐냐면 2항에 보시면 공공복리의 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사적 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예. 따라서 이 토지 거래 허가제는 사적 재산과 공공복리 어느 쪽이 우선되어야 되냐라는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공복리 쪽에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그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적 재산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정리를 하고요. 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실소유자 혹은 무주택자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 집 없는 사람이 살려고 하면 이거 다 주담대 금지하고 뭐 갭투자 금지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못 사게 한 거다. 현금 부자들만 좋게 만든 정책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그 기사가 이해가 안 돼요. 예?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런 거예요. 이 갭투자를 막아서 이 재테크를 좀 해보려는 청년들의 이 길을 막았다. 그러니까. 아, 갭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갭투자는 뭐냐면 내가 돈이 없는데 대출을 땡겨서 전세하고 합쳐서 예. 내 돈은 약간 얹고 예. 주택을 하나 보유했어요. 예. 그리고 이걸 내가 좀 보유하고 있으면은 시세차익이 생기면 팔아서 나는 그만큼의 재테크를 하고 그 전세 살 사람은 다음 주인하고 계약해서 살고 나는 대출은 막고 그럼 되는 거란 예. 말이에요. 이게 투기란 말이에요. 그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민형 갭투자도 있겠고 네. 이 기업형 갭투자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그럼 기업형은 맞고 서민형 갭투자는 허용할 수가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의 부동산 기조는 갭투자는 하지 마라. 그러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계속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의지로 가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갭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갭투자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데 예. 이 오른다는 시장을 전제로 해야 네. 갭투자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네. 갭투자 말라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경제기사가 또 문제제기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라든가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할 때는 주담대를 풀어줘라.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거는 일리.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살아 말 그거는 일리. 특히 서울에서.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약간 뭐랄까 천편일률적으로 하선 안 된다. 따라서 청년이나 그다음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이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주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나 이런 그다음에 누진세 이런 것들을 좀 높게 해서 그 이율을 낮게 무주택자나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율을 낮게 했던 거를 보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대출을 범위 넓게 하고 이율을 낮게 해서 누구나 다 집을 구매할 수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토지가 많으신 분들 토지나 그다음 주택을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좀 더 많이 해서 국가의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이분도 네,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올 연말에 집을 살 계획이었습니다만 예. 주담대가 금지되기 때문에 예. 네. 못 살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드실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정부까지 좀 기다려 보셔요. 예, 부동산 네. 업체에 가면. 다음 근데 이 허가제라고 하면 뭐 허가 기준이 네. 굉장히 강력한가요? 아니 그 동네. 동네. 아니 근데 허가 기준은 뭐냐면. 2년 이상 실거주 할 거다라고 하면 거래하지만 하면 된다는 근데 얘기죠. 근데 2년 이상 실거주 하는데 동의 안 하면 안 못하는 예. 거죠. 자, 어쨌든 정부도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무주택자들 실소유자들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완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네네. 좀 두고 봅시다. 세부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